와, 자전거 다 탔어요? 지금 주행 시간은 2시간 16분 걸렸고요. 키로수는 40km 정도 되네요. 아, 이 다리가 있어야 넘어오는 다리. 여기가 배알도예요, 배알도. 배알도고, 인증센터는 저기 넘어서 있어요. 저기서 끝나고 이제 목포로 다시 넘어가야죠. 근데 여기 넘어오는 길이 저 위에 보이는 다리 있잖아요, 저거. 저거 차하고 같이 다니는 길이어가지고, 그거 말고, 그냥 이 길. 이길 그냥, 밀고, 자전거 밀고 넘어올 수 있어요. 이 섬진강길은 그 영산강에 비하면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영산강뿐만 아니라 제가 국토종주 633 하면서 한강하고 낙동강, 뭐 세제 이런 데 다녀봤잖아요. 근데 제일 좋은 것 같아. 도로 상태가, 노면 상태가 매우 좋고 또 풍광이 계속 이게 숲길? 뭐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나중에 진짜 꽃이 필때 아까 매실 그러니까 매화나무 필때 아니면은 뭐 벚꽃나무 필때 이때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아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저 아래쪽으로 또 저쪽 포구에 저기 저 맞은편 보이는 포구 있잖아요. 저 포구에 횟집이 쫙 있더라고. 다음번에는 차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다시 이제 위로 픽업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 한번 짜봐야겠어요. 여기 오니까 회 먹고 싶어. 너무 좋아.